자, 우리 친구들 여름에는 번개가 굉장히 많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천둥번개가 우르릉 쾅쾅 하면서 이렇게 친 적이 많이 있었죠. 밤새 내 그렇게 천둥번개가 쳐서요. 전도사님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러다가 지구가 하늘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여름에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천둥번개가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또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면 미사일이 폭격이 이렇게 폭격해 오면서 미사일로 폭격해 오면서 여보세요? 집중하는 시간. 이러면서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천둥 번개가 치거나 전쟁이 이렇게 임박해 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지하 대피소? 지하 대피소로 피하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꼭 이렇게 천둥 번개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만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요 전쟁과 같은 일 그리고 천둥 번개와 같은 그런 일들이 닥쳐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술 마시면서 서로 싸우면서 이런 전쟁이 이런 장미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학교에서도요 친구들끼리 그런 전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수 있을까요? 상대가 너무나 크고 큰 산처럼 발돌같이 큰 무서운 무시무시한 상대라면 우리는 누구한테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 화면으로 가져왔죠. 자, 여기 뒤에 있는 친구들만 해볼까요? 목소리가 누가 아나운서처럼 예쁜지 한번 보겠어요. 자, 뒤에 시편 46편 1절부터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땡. 자, 여기 앞에 있는 친구만 해볼까요?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박력 있기도 한데 전체 같이 하니까 입을 모아서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46편 1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 우리가 무섭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 우리를 막아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그런 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환난 중에 가장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만날 큰 뭐라고요?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우리의 만날 큰 도움이신지, 우리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친구들이 살펴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고 그 사람이 해결받고 돌아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쳐주세요. 누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죽은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오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예수님은 피곤했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해하시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우리가 배를 타고 저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는데 점점 깜깜하고 어두워져서 이제 밤이 깊어졌는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무리들을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몹시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요. 그래서 배 타자마자 이렇게 골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피곤해서요.
세상 모르고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함께 배를 이제 널을 저으면서 열심히 가는데요. 이 제자들은요,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어부죠. 제자여서가 아니라 어부들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죠. 열심히 이제 배를 노를 젓고 가는데, 근데 바다 가운데쯤 갔을 거예요. 점점 밤은 너무나 깊어서 별도 뜨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곳은요, 뭐 비나 폭풍이 자주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 호숫가는요, 갑자기 돌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돌풍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이 제자들도 가고 있는데 글쎄, 갑자기 노젓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세게 밀려오면서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가다가 갑작스런 돌풍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이들은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어부들이었기 때문에요. 이것쯤은 괜찮아. 문제없어. 하면서, 이렇게 몰고 갔다가 점점 파도가 휘몰아치면서 그 파도가 배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이렇게 배로 들어오니까요. 아마 자기들끼리 열심히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아마 배 들어오는 동생 안드레한테, 안드레! 물좀 퍼! 물좀 퍼! 빨리! 뭐 해! 뭐 하고 있어! 돛대를 내려! 이러면서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이 배에서 살아나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열심히 물을 퍼내다가요, 아니,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배가 지금 뒤집힐지 모르고, 아니면 이 물이 잔뜩 잠겨져서 배가 가라앉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지금, 아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요? 그 상황에서. 그래요. 예수님은 그만큼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래서 세상 모르고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막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다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귀찮아, 귀찮아. 내 몸이 천근만근이다. 얘들아, 니네 알아서 해라. 귀찮아. 몸이 무거우면 우리 친구도 어떻게 해요? 엄마가 깨우면, 귀찮아. 1분만 더 잘게. 이러잖아요. 뭐좀 해줘. 빨리 일어나봐. 엄마 좀 도와줘. 그러면, 엄마 알아서 해. 피곤해. 지쳐. 우리 친구들은 피곤하면, 넉다운되면,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은요, 예수님은 그 즉시 일어나세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얘들아, 그래. 예수님이, 스톱, 멈춰, 깨우지 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 즉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깨어 바람에게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으셨대요. 바람을 혼내키셨대요. 그리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바다에게 명령을 하셔요. 바다와 바람이 알아들을까요? 바람아, 지금 뭐 하는 거니? 꾸짖으면 바람이 알아들어요. 귀가 있을까요? 그리고 바다에게 말을 하셔요. 지금 귀가 있어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사실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우리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노래했던 가수도 있어요. 바람아, 멈추어 다오. 막 이러면서 바람한테 간절히 막 멈추어 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어떤 가수도 있어요. 멈추어 다오, 바람아, 멈추어 다오. 막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가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바람한테 하소연을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람아, 왜 갑자기 그러는 거니? 바다야, 왜 이렇게 풍랑을 거세게 일으키는 거니? 제발 멈추어라. 바람아,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소연을 했을까요?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요? 고요하라. 또?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놀라우신 주님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도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힘들 때가 없어요? 항상 룰루랄라 즐겁고 기쁜 평화로운 날만 있는 건가요? 우리 친구들은?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되어야 될까요? 그래요. 아, 정말. 6살짜리 친구들 대답하잖아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나 혼자 어떻게 해볼 거야? 내가 해결해 볼수 있어. 그러다가 일을 더 엉망으로 만들죠.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에이, 예수님께 뭐 기도해가지고 무슨 떡이라도 주겠어? 내가 기도해서 배를 지금 굶고 있는데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 저번 주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은 무능력할까요? 도움을 못 주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환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요, 자기가 실수하고 죄짓고 남을 미워하고 때리고 해갖고 환난을 당해야 될까요? 아니면 남을 도와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함께 천국에 가자고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돌봐주고 하면서 미움을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믿음을 받아야 될까요? 미움을 받아야 될까요? 어떤 환난을 받아야 될까요? 남을 때리고 괴롭혀서 환난을 당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미움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괜히 미움 받으면은요, 이런 것이 환난이에요. 이런 환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치 혼자 잘난 척하고 있네. 그래, 네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어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착한 척하니? 이런 것들은 환난이 될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서 이런 욕을 먹는다면 이런 것은 환난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당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죄 짓고 나쁜 짓 하면서 미움을 당한 것이 그것이 환난일까요? 그것은 벌이에요, 벌. 그래서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실수로 하고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죠.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는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예수님이 말한 그 순간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너무 신기한 일이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바람과 바다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뭐를 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뭐를 했다는 증거예요? 불순종했다는 증거예요? 순종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먼저 바람과 바다보다 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전도사님이요, 열심히 기도할 때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 기도하고요, 너무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너무 기뻐갖고 밖에 나왔는데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꽃들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거본적 있는 사람. 그런 거본적 있는 사람. 기도를 해봤어야 보지. 기도를 해봐. 기도를 하고 예수님 만나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요, 아, 눈이 진짜 열려. 그래갖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여요. 이 시편에 전도사님 지어낸 게 아니야. 전도사님이 헛것을 본게 아니에요. 여기 시편에 다윗도 그렇고요, 성경의 저자들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아, 전도사님이 지금 헛것 봐가지고 뭐약 먹고 지금 이상해서 헛것 본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볼수 있어요. 얼마나 재밌고 놀라운지 몰라요. 아, 이렇게 우주 만물은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마자 그 즉시 딱 순종하잖아요.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다 순종하는 거야?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별로 짐작을 못하다가 바람과 바다가 그 즉시 멈추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군 거야? 막 이러면서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아, 그 뒤로 저번 주에 우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 봤죠? 그런데 또 두 번째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저번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다 보내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먼저 저 배 타고 건너편에 가 있도록 해라, 내가 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 너희들이 먼저 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무리를 보내고 나서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자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따라갈 배가 있을까요? 배가 없어요. 배가 없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 위를 걸어가야 될까요? 바다 위를 걸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날아서도 갈 수 없는데 걸어서도 갈 수 있을까 진짜? 그래요.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아주 깊은 밤이에요. 한 3시, 6시 그 사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그렇게 밤 깊은 깜깜한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따라가시려고 배 타고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배를 이렇게 잡고 배 위 옆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걸어서 저렇게 가시는 거예요. 정말 점점 가시네? 그런데 너무 깜깜하게 안 보이니까 제자들은요, 우와! 유령이다! 귀신이다! 어떡해! 너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어서 아마 그 유령인지 모르겠다. 아마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는 말을 안 했지만 아무튼 유령이다! 하면서 다들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럴 때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서워 귀신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갔을 때 나를 보고 놀리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에베 막 이러면서 더 무서움을 일으키잖아요. 에 하면서 막 귀신은 정말 귀신인 것처럼 우리 친구들 더 놀래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진짜 어떻게 될까봐, 얘들아 아니다,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즉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데 바다 위까지 걸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신 능력의 메시아 구세주잖아요. 이 바다 위를 걸어다니시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물에 빠진 사람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에 빠져 죽는 우리가 지옥에 빠져서 정말 죽어가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천국 못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고 교회도 이렇게 빼먹었는데 하나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다가 저 위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지? 나 천국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힘을 잃고 내 손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에 굳세주세요. 이렇게 받아도 마음대로 예수님이 관리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도 의인이 없잖아요. 의인이 하나님이 길밤한 만큼 의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해도 천국에 못 간다고요. 뭐 이상하네? 이상한 종교 아니야? 착한 일을 해도 저쪽 뒤로 가서 집중을 하고 들으세요. 여기 집중을 하고 들으세요.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에 말씀을 안 먹으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 말씀을 읽어요? 안 읽잖아요. 말씀은 하나도 안 읽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면서 계속 텔레비전을 보고 계속 게임하고 계속 세상 공부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딸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 짓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맨날 얻어 터지다가 사탄 마음대로 야 엎드려 뻗쳐, 사탄이 그러면 엎드려 뻗치고 야 욕해, 서로 싸워, 눈 흘겨, 엄마 말 듣지 마, 그러면은 계속 사탄의 말에 순종하다가만 오잖아요. 죄를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이 시간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내 머릿속에 탁 박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딱한 번, 많이 들어야 두 번, 이렇게 듣는데 이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말이야. 전도사님은 왜 말씀이 그렇게 길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 게임은 한 시간, 두 시간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커피까지 터뜨리면서 밤새내야 돼? 아, 말씀이 들어가야 얘기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우리 친구들을 잡아먹으려고 사탄은 온갖 문화로 여러분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세뇌시키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어.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 IQ가 너무 높아요, 사탄은. 우리 친구들이 IQ가 높을 것 같아요? 사탄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다고. 우리 친구들 다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믿음을 잃게 하려고요. 그래서 한번 톰과 제리를 보여줄 거예요. 톰과 제리 한번 봐보세요. 예, 톰과 제리 지금 잠깐 쉬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봐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 친구들을 가지고 놀려고 만화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오만 것으로 다 준비해서 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럴 땐 또 눈이 동그래지네. 한번 보세요. 뭘로 우리 친구들을 속이는지. 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지. 이런 거를 다도 알고 봐야죠. 아, 저번에 나왔던 피라미드가 여기 또 나와. 왜 나오는 거야? 희한하네. 저 보세요. 저번에 눈 보고 피라미드 봤죠? 안 봤어요? 근데 도대체 왜 저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우리 친구들은요 이렇게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와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치고 펑펑 맞아가지고 눈탱이 반탱이 돼가지고 교회 와야 돼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맨 싸우고 미워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정말 실패자야. 포기해야 되겠어. 나는 가능성이 없나 봐. 자포자기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믿기를 거절해요. 거부해.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재밌었어. 세상 밖에 있다가 교회 오기 싫어서 자꾸 그런 쪽의 유혹에 우리 친구들이 휩쓸려서 그렇게 다니다가 가끔 또 오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우리 정신을 차리고요.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라고 했을 때 얼른 예수님께서는요, 아니야, 나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때 또 베드로는 용기 있게 또, 와, 정말 예수님 맞아요? 그렇다면 저도 저물 위로 걸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명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베드로는 진짜 용감해.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우리도 그 바다 위로 한번 걸어보고 싶죠?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얼마나 영광이에요? 아, 그래서 오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정말 용감하게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꽁충꽁충 걸어갔을까? 아니면 조심조심 걸어갔을까? 아무튼 걸어갔어요. 걸어가다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변에 갑자기 폭풍이 이렇게 파도가 크게 일어나니까 그것을 보면서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상식으로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속으로 생각했는데, 어머, 파도가 저렇게 크게 일면 내 몸이 흔들릴 텐데? 그러면 내가 흔들려서 이 물속으로 빠져버릴 텐데?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 그래서 진짜 의심을 하고 이렇게 물에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주여!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물에 빠져서만 구해주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요. 주여! 예수님! 성경이 안 읽혀져요! 게임만 하고 싶어요!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텔레비전 나 광해요! 텔레비전에 미쳤어요! 텔레비전만 보고 싶어요! 밤새 내 텔레비전을 봐서 눈이 이렇게 부르뜨도록 밤새 내 텔레비전을 봐서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어요! 나좀 구해주세요! 이런 어려움에서도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어려울 때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도록 하세요. 그럼 예수님 구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이고, 거 봐라, 봐. 저렇게 철랑거리다가 잘 됐네, 잘 됐어. 아유, 잘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즉시, 계속 그 즉시, 즉시, 바로 손을 내밀잖아요. 너좀 당해봐라. 물좀 먹어봐. 물 먹어보다가 이따가 너 죽을 만큼 되면 구해줄 게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즉시 구해주시잖아요. 그 즉시?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예수님, 예수님은 오직 우리에게요. 너왜 얼굴이 그 모양이니? 왜 몸매가 그 모양이니? 왜 머리가 IQ가 그 모양이니? 이런 말이 아니라 항상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뭘까요? 뭐예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이따가 좀 전사님 보세요. 자,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믿음을 드려야 돼요. 자,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하는 친구.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포기할 친구들 있어요? 포기할 친구들은 거꾸로 물구나무 한번 서보세요. 그래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이야, 너무 멋진 믿음을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곳에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습관으로 우리가 삼아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예쁘게 자,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세상을 움직이시고 관리하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구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